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업기획팀의 권명천 팀장입니다. 저희 제너럴 RV가 자체 제작한 워닝 텐트를 구매해 주신 고객님이 많으신데요. 드디어 스커트 개발이 완성이 돼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샘플을 통해 스커트 본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략 1월 중순에 스커트 본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워닝 텐트는 저희가 정가 95만원에 판매 중에 있는데 2023년 새해 기념으로 저희 제너럴 RV에서 어닝 텐트와 스커트를 포함해서 75만원에 폭탄 이벤트 진행 예정입니다. 영상 속 사진을 보시면 오란 2072 조수석 판넬 옆에 알루미늄 심지 레일을 설치해서 스커트 천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고 하단에 팩을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입문 쪽에도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설치 시 발판 하단 내부 바닥에 깔으시고 문을 닫아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기존 어닝 텐트를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스커트 제작 본품이 완성되면 차량 한번 입고해주시면 레일 설치를 해드리고 스커트를 무상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도 되면서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박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에게 더욱더 강력 추천드립니다. 설치도 간편한 어닝 텐트와 스커트 세트, 폭탄 이벤트카로 좋은 기회 잡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에 업로드하였던 어닝 텐트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명천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업과장 한인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어닝 룸 텐트에 대해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설치가 되어는 있는데 저희가 설치된 부분은 이제 바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언박싱을 하면서 내부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개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 제너럴 RV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박스로 제품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요거를 개봉하실 때 안에 이제 스킨이라고 하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히 개봉을 하시는 거를 좀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살짝 들어주고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크기가 4m가 넘어가는 어닝 룸 텐트 치고는 무게가 가볍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어서 손에도 불편함 없이 개봉을 할 수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저희 스킨이 있고요. 스트랩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핀 14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구성품을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제 뒤에 설치되어 있는 이 어닝 룸 텐트 각 부분별로 주의사항이나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설치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닝을 전체 펼쳐 놓으셔야 되고요. 어닝 레일 심지에 저희 로고가 보이는 이 부분이 앞쪽이 있으니까 여기를 딱 저 정도 반까지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일 심지를 반까지만 껴 넣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쪽에 보이시는 저희 캠퍼 쪽 어닝 레일에다가 끼우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요 미니 심지하고 여기 같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어닝 요 철 뒤로 이렇게 빼셔야 된다는 점. 빼시고 사다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심지를 여기 앞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시고요. 요 스트랩을 당겨주세요. 자,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인 어닝 레일 심지를 끼워 놓고 캠퍼 쪽 미니 심지를 지금 끼워 넣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메인 심지를 끝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끝까지 이제 다 끼우시면은
거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아까 반대쪽과 같은 방식으로 이 심지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겨주시면 되시고요. 각 부분별 심지를 다 끼면은 텐트의 형체가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폴대 두 개만 더 하면은 거의 모양은 잡힌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폴대는 다 아시죠? 지금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스트링까지 다 있어서 뭐 잃어버린 일도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끼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 거는 하나가 차체가 높다 보니까 요 끝에 요게 길어집니다. 요게 3단까지 조절이 되는데 지금 2단이죠? 3단 끝까지 펼치시면 되십니다. 요렇게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폴대를 결합하고 나서 여기 이제 스킨에 있는 요 스트랩이 있어요. 그걸 앞에 껴주시고 단순하게 당겨주시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희 어닝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더 지지를 더 다 받아요. 이렇게 하시고 약간의 어닝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벨크로를 다리에 고정해주시고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시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반대쪽도 동일하게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다 잡아놨어요. 자, 지금 이제 다 결합을 했고요. 나머지는 요 스트랩하고 핀만 박으면은 이제 텐트가 전체 설치가 완료가 되는 부분이신데요. 자, 요 스트링을 더 폴대에 걸어주시고 좌우 45도 정도로 이렇게 거리를 두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땅에다가 패드를 박아주시고 이걸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겨주시면 좀 더 힘을 받겠죠. 바꿨다고 보고 쭉 당기면 더 팽팽해집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 핀들은요 텐트 스킨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끈들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탭질을 해서 고정을 시키시면 텐트는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닝룸 텐트 설치하는 법을 안내 드렸는데요. 참 되게 쉽죠? 네,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도 몇 번만 하시면 금세 하실 수 있는 어닝 텐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하는 행사 95만원에서 75만원 어닝룸 텐트 꼭 기회 잡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과장 한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분은 제너럴 RV 점프업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센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대리점 판매 특약점 신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너럴 RV 컨설턴트 및 딜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